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습니다. 드디어 정권의 공수처 집착증의 큰 그림이 드러난 것입니까? 1호 수사사건 하나 선정하는 데에도 세 달 넘게 걸렸던 공수처가 여당 대표가 문 대통령의 은혜를 배신한 자라고 칭한 윤석열 전 총장이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지 하루 만에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다니 묘하기 그지없습니다. 애당초 윤 전 총장이 정권 비리를 수사한 후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고 자리에서 물러날 때부터 예견되어 있었다는 말도 있지만 설마 했습니다. 물론 법 집행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 것이 옳지만 공수처의 무리한 출범, 검찰의 주요 보직 친정부 인사 임명, 대법원장의 편파적 사법행정 등 근래 정권의 움직임과 맞물렸기에 국민적 의구심이 큽니다. 수사 소재인 옵티머스 사건, 부실 사건, 한명숙 사건 수사 방해 모두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. 수사 소재인 옵티머스 사건 부실 수사, 한명숙 사건 수사 방해 모두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. 옵티머스 사건 부실 수사는 지난해 추미애 장관이 감찰을 지시했지만 별다른 개입 정황도 없어 흐지부지 됐으며 한 전 총리 사건 역시 박범계 장관이 합동 감찰을 지시했지만 당시 수사팀의 무혐의와 함께 대검 부장 고검 회의에서도 같은 결론이 났기 때문입니다. 이제 정권의 밑보인 인사들은 단지 친정부 단체에 의한 고발만으로 그 명운이 좌우될지 우려스럽습니다. 지금부터 공수처가 하는 일이 정당한 법 집행인지 아니면 불온한 선택과 집중인지 국민과 역사는 똑똑히 지켜보며 심판할 것입니다.